아산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영 골키퍼고요. 장순혁, 박수영, 정원영, 정다원, 양태렬, 박세직, 이재건, 오세훈, 김도엽, 박민서입니다. 자, 송순호 감독이 이끄는 부천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최철웅 골키퍼고요. 김재우, 임동혁, 안태현, 가만솔, 박건재, 손준요, 조범석, 장현수, 이시현, 김윤도입니다. 자, 이제 휘슬 소리와 함께 축포도 울렸습니다. 전반전 45분, 와, 출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멋있네요. 축포가 화려했었나요? 네, 멋있는데요. 자, 왼쪽 노란색 유니폼이 홈팀 아산이고요. 푸른색 상의죠. 원정팀 부천입니다. 코너킥, 왼발을 감아뒀어요. 자, 지금 선수 하나가 쓰러져 있는데 경기는 그대로 진행. 오른발 슛 위쪽으로 뜁니다. 몸싸움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좀 다친 것 같은데요. 네, 오세훈인데요.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벤치 쪽이 괜찮다고 사인 받네요. 예. 사실 그 얼마나 많은 패를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네. 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와우! 지금은 왼발로 순식간에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장현수 오늘 몸놀림이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이재건이죠. 좁은 공간 오세훈 밀어줬어요. 네. 박민성 때려야죠.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박민성의 득점 1대0 아산 모공합니다. 자, 지금 피니쉬도 멋있었고요. 박도현 감독의 세레머니도 멋있는데 만들어가는 과정이 네, 와, 장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자, 오세훈 선수의 연계 플레이 중간에서도 잘 나왔고요. 아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득점입니다. 공격이 사실 부천에게 조금 밀린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세훈과 박민서가 만들어낸 콤비네이션 마지막 피니쉬는 박민서가 득점을 하면서 1대0을 만듭니다. 손선호 감독의 표정이 뭐 옆모습만 나왔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아,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자, 튀어져 나오는 볼 직접 왼발을 갖다 대봤던 박세직이요. 몸에 갑자기 힘이 다 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뭐 그게 어떤 그런 이제 증상, 질환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좋아요. 지금은 잘 잡았어요. 뒤쪽에서 오른발 슛. 옆쪽으로 나갑니다. 김윤도 코너킥이네요. 지금은 상체가 좀 뒤집어진 상태에서 슈팅이 되니까 힘이 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정말 잘 잘랐어요. 오히려 기회인데요. 이러면 기회가 올 수 있죠. 자, 이시연이 왼쪽으로 줬습니다. 장현수 모서리 부근 저번에 거 좋은 연결입니다.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잡았네요. 야, 가랑이 사이 노린 것 같은데 안 빠졌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기회들이 지금도 굉장히 센스 있는 패스가 들어갔거든요. 가랑이는 빠진 것 같은데 마지막 스팔에 걸렸군요. 예. 장현수의 패스, 이시연의 슈팅. 네. 이거 기회, 이거 기회. 자, 이러면 수비수가 많지가 않아요. 공격 수비 숫자와 수비수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박스 모서리 벽은 빗나가요. 장현수. 오늘 전반전에 부천이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속도입니다. 네. 속도감을 갖고 할 때 이럴 때인지 뭐가 피니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3분에 터진 득점, 박민서의 득점이었죠. 1대0 아산이 리드한 채 전반전 마무리했습니다. 자, 하프타임에 빠르게 교체합니다. 부천 이시현을 빼고 말론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진영 바꿨죠. 왼쪽 부천, 오른쪽 아산입니다. 기회가 오고 공격을 몰아붙이는데 득점이 안 나오면 상대방한테 무조건 또다시 기회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말론 오른쪽으로 잘 내줬죠. 안태현입니다. 밀어줬어요. 말론입니다. 측면 쪽으로 빠졌고요. 말론의 크로스. 기가 막힙니다. 잘 잘라내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1대1 동점을 만든 부천 장현수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와, 일단 말론이 저기서 저 이게 볼터치에서 크로스가 올라갑니까? 이야, 진짜 말론 따봉이네요. 따봉. 야, 이러면 네. 이거 송순호 감독의 빠른 말론 카드가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동작이 다시 나오겠지만 자, 득점 장면 다시 나오죠. 말론이 어려운 각이었는데 네. 네.
크로스를 잘 올렸고 끊어 먹는다는 표현이죠. 진짜 그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장현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치고 여기서 이 잡지 않고 원터치로 돌렸던 말론의 터치감이 좋았고 예. 그리고 여기서 잘라 들어갔다. 그러면서 약간 그 디딤발 쪽에 키퍼의 무릎이 좀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수비 위치를 조절을 해주고 있고요. 올렸어요. 자 반대쪽에 박민서가 있는데요. 오른발 직접 때려봅니다. 자 클리어링 멀리 가지 못했죠. 자, 공이 계속 높이 높이 뜹니다. 최철원이 잡네요. 전방쪽으로 장현수 접어냈죠. 오른발 직접 때려봅니다. 빗나가네요. 네, 전반전부터 가장 지금 이 부천에서는 눈에 띕니다. 네, 네. 이 아산 무승 징크스를 좀 깨야 될 것이고 어쨌든 이 아산 말론이에요. 말론 힘이 좋아요. 말론! 야! 말론의 득점! 2대1 역전하는 부천입니다. 야, 이러면 송선호 감독이 말론을 전반전에 숨겼다가 후반전에 투입한 이 변화가 완전히 좀 주요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천 벤치도 난리가 났고요. 자, 말로우는 원래 힘이 있는 선수인데 예. 힘이 살짝 떨어지는 후반전에 지금 들어와서 상대를 흔들다 보니까 예. 보면 여기서 잡아놓고 딱 임팩트 할 땐 딱 때려버리죠. 네. 요 박자죠, 요 박자. 그러니까 예. 매우 정박자, 솔직하게 때리면 안 돼요. 조금은 더 요런 박자로 때렸을 때 키퍼가 반응하지 못하는데 딱 여기서 요 박자가 나옵니다. 요런 박자로 때려버리는 거죠. 저 완전한 정박으로 때리게 되면 키퍼가 디딤발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죠. 약간 엇박자 같은 거로 때려 언밸런스로 때려버리니까 못 따라가죠. 자 높이 볼 씁니다. 이제 가슴을 내려갔죠. 찍었어요. PK 찍었습니다. 와, 그 이전에 정다원이 찍었나요? 와, 잘 들렸네요. 네, 대단하네요. 정다원이네요. 여기서까지는 뭐 문제 없고. 네, 이 다음 장면이거든요. 아, 이게 지금 볼 터치가 됐나요? 좀 다른 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박건은 아니다. 볼을 터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오세훈이 PK 준비하자마자 지금 장내가 들썩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오세훈 선수의 어떤 이 인기를 실감하는. 자, 오세훈과 최철원의 대결 85분에 나온 페널티킥입니다. 오세훈! 와! 정말 과감하게 때리는 네. 오세훈 선수가 20세 월드컵 때도 PK 승부차기였죠. 예. 아, 잘 찼네요. 네. 과감하게 쳤습니다. 그물 찢어져다 차버리네요. 네. 과감하게 쳤습니다. 아, 균열을 찾고 있는데요. 크로스 반대쪽으로 크게 휘둘러줬습니다. 가슴으로 내려놨죠. 각도나 골키퍼 세이버. 와! 대단한 슈팅이 났고 가만 소리 땅을 칠 만한 슈팅이었습니다. 야, 지금 딱 보고 위치 보고 오른발로 완전히 감아차는 봤잖아요. 위치 딱 보고 감아차는데 따라가네요. 자, 추가 시간은 4분이에요. 헤딩. 와! 들어갔습니다. 들썩이 부천이 추가 시간에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야, 올 시즌 최고의 경기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부천이 마지막에 정말 계속해서 두드렸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없죠. 네. 수비가 이미 한 명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박세직이 골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네. 닐슨 주니어의 집중력 다리 사이로 슈팅이 이어져 들어갑니다. 네. 너야나 아산. 이것을 막아내면 부천은 드디어 아산의 상대를 이길 수 있는데요. 오세훈 지나갔고 강채영! 골키퍼 정면입니다. 끝나네요. 이렇게 경기 종료. 드디어 부천이 이곳 이순신 조갑운동장에서
무승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